제 그 카톡 프로필에 보면 많은 학생들이 그 장학금을 받았거든요. 근데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영어 성적이에요. 여러분 보세요. 내가 A라는 학생이 있어요. 근데 A라는 학생은 공부를 굉장히 잘해. 근데 이제 장학금을 신청하고 싶어. 근데 B라는 학생은 좀 어려워. 근데 공부도 잘 못해. 근데 장학금을 신청을 했어. 자 여러분 잘 보세요. 자, 내가 학교라는 생각으로 해보실 때도 내가 학교라면 과연 이 A랑 바나나, 이 B의 학생의 경우에서 누구를 선택하고 싶으세요? 당연히 공부를 잘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여러분 홍정욱 7막 7장에서도 보면 홍정욱 장학금 받았습니까? 안 받았습니까? 공부 적당히 하라고. 적당히 하라는 사람은 적당히 하시면 돼요.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. 열심히 해야 돼요. 죄송한데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인데 무슨 적당이야. 열심히 하셔야죠. 열심히 해서도 될까 말까 성공하는 그 성공 궤도에서 열심히 해서 갈 수 있도록 학생을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. 안 그렇습니까? 열심히 할 학생만 신청해 주세요.